Freebird. 스테이스 기어입니다. 네. 날이 아 지금 정호 씨는 여전히 반팔이네요. 네. 뭐 위에 입을 거는 저기 찬을 타바라고. 낮에는 또 더. 어, 정호 씨가 이게 힘 주시네. 야, 근데 아 힘 안 좋은데요? 정말? 어, 이, 야, 이 팔이 굵구나. 네. 운동이란 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많이 굵진 않구나. 네, 그렇게 많이 굵진 않아요. 네, 팔 운동을 특별히 하는 건 제가 네. 맨날 반팔만 반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네. 긴 바지에 이제 올 여름 들어서 네. 이제 올해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가다마를 또 아니 가다마는 아니고요. 네. 맨날 입고 다녔는데 이게 살짝 걷었지만 하여튼 긴 팔이에요. 네. 이게 반팔 안에. 네. 근데 어이 그래도 선선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 이제 가을이 왔어요. 아마 다음 촬영 때는 뭔가 하나 저기 뒤집 뭐 후드티라도 저기 뒤집지 않을까. 네, 투데이스 기어 오늘은 네. 깁슨을 들고 나왔어요. 맨날 네. 팬더만 하다가 네. 야 이게 깁슨 중에서도 근데 이게 예 네, 그렇죠. 어이 헤드만 눈썹이 좋으신 분들은 헤드만 딱 봐도 아실 텐데 네, 커스텀입니다. 네, 깁슨 커스텀 어우 멋들어진 커스텀을 네.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깁슨 커스텀을 처음 리뷰하나요? 그래요? 아니 예전에 했었죠. 과거에는. 네, 했었는데. 제가 이제 투기에 이제 투입돼서는 처음인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깁슨 커스텀을 사실 리뷰를 하고 싶어도 네. 부담이. 아 부담? 왜냐면 올블랙이잖아요. 네. 올블랙이고 꺼내는 순간 기스납니다. 그 저희끼리 농담 삼아서 어디 뭐 잠깐 뭐 스치고 이러면 야 저기 정훈의 집에 걸어줘라.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얘는 네. 이제 꺼내 이렇게 열잖아요. 연 사람이 사야 돼요. 그쵸. 공기에 기스나 그런 애들이야. 네. 이게 마음 놓고 네. 쳐야 되는데 우리 정훈아 그러면 내가 가끔가다 그러면 너무 까만 거나 이건 야 피가도 없으니까 살살 쳐. 네. 그러면 오늘은 잽잽이하지 말아야지. 네. 이거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재밌다니까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네. 진짜 우리 정실장. 아니 왜냐면 네. 깁슨 커스텀이 있는데 네. 아 그걸 개봉을 하기가 그래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참 이게 뭐 싸기나 싸야지. 네. 뭐 아, 어차피 뭐 깁슨 커스텀 소리가 거기서 거기겠죠. 뭐 거기서 네. 거기니까 일단 뭐 그냥 소개차에서 제가 네. 그냥 예, 프리버드에 또 지금 거의 뭐 한 달째 지금 갖다 놓고 까먹고 못 갖고 가고 있었는데 그냥 촬영 때 한번 네. 써야겠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깁스 커스텀입니다. 네. 커스텀 물론 뭐 프리버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겁니다. 개인 소장. 네, 네. 제 거예요. 네. 네. 뭐 정훈 씨가 쳤던 거 아니에요? 뭐 아닙니다. 네. 제 거예요. 자 잠깐 살펴보면요. 네. 뭐 깁슨 커스텀이든 뭐든 똑같습니다. 뭐 레스폴은 마호가니 뭐가 안 보여 근데. 네. 마호가니에 마호가니야 마호가니 네. 마호가니에 아, 메이플 탑 올라 네. 메이플 탑 막 네. 네. 올라가 있어요. 네. 요 기능 올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에보니 지판인데 요즘에는요 이거는 에보니예요. 네. 근데 요즘은 에보니가 아니고 리치라이트라는 그 지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물 화학 그 합성 수지. 근데 그게 거의 에보니 등급의 이상의 단단함과 밀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깁슨보다는 마틴에서 먼저 썼습니다. 아, 네, 마틴에서 써가지고 야 소리가 에보니보다 나쁘지 않고 괜찮아. 그래서 쓰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건 다 에보니가 아니고 리치라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헤드 이렇게 네. 올 마호가니 넥인데 네. 이제 헤드가 좀 일반 거보다 좀 크죠. 맞아요. 네, 또 이게 바인딩이 네. 멀티 와인딩이 돼 있고 다이아몬드 헤드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 레스폴 스탠다드 류들은 보면 크라운 인레이입니다. 네. 3번 프로프터 돼 있는데 또 커스텀이라고 1번 프로프터 사각 인레이 딱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올 파츠가 골드 파츠입니다. 네, 네 금장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참 이 제품 보면은 이런 제품들 많잖아요. 뭐 68 커스텀, 그다음에 57 블랙 뷰티, 블랙 뷰티 유명하죠. 네.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좋죠. 네. 하여튼 그냥 저는 깁슨 커스텀이 보면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이트색 있잖아요. 네. 화이트색 있고 그다음에 컷 와인 레드 색상 있고요. 그다음에 체리버스트 색상, 체리버스트 위에 탑 올라가 있는 거. 네. 그것도 있지만 커스텀이면 그냥 블랙 아닌가? 네. 그냥 에보니 색상 아닌가? 그건 좀 락의 상징. 네. 블랙이 또 뭐 미국의 아메리칸 스타일 밴드들, 아메리칸 뮤직 밴드들은 굉장히 많이 쓰니 애용을 하니까. 그렇죠. 아 그렇다고 이게 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범용적인 기타가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밸런스가 그 다른 레스폴류들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유명 세션 분들도 레스폴
중에서 이제 커스텀 가지고 레코딩하는 경우가 많고. 아, 네. 이 깁슨 커스텀은 좋아서. 그리고 딱 그 본연의 소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또 그리고 또 남들도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 얘는 무슨 앰프를 쓰건 무슨 이펙터를 쓰건 결국은 지 소리 낸다고. 그래서 사실은 세션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세션 분들이 쓰는 건 이펙팅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얜 결국은 지 소리 난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네. 커다란 장점이자 세션 하는 분들한테는 단점일 수 있거든요. 예, 그분들은 이펙팅 하는 소리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굳이 제가 뭐 그렇게 막 세션맨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대변을 하자면 여러 기타를 갖고 다니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들이 좀 예.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좀 한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사실은 뭐 아직도 그냥 앰프 갖고 레코딩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대를 갖고 다닐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실적이 좀 미비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팬더 다음으로 좋은 클린톤과 예. 깁슨의 드라이브만큼 좋은 드라이브가 나오는 어떤 험버커 예.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이펙팅으로 하고 네. 싱싱홈 기타들이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세션 분들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이렇게 깁슨 커스텀을 오랜만에 이렇게 소개드린다. 그렇다고 소개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픽가드가 깁슨 커스텀은 달려 있습니다. 요즘엔 네. 안 달려 있는 것들도 나오는데 하여튼 달려 있고요. 뭐 뒤에 보시면 헤드머신은 이렇게 글로버 네. 금장 튜울립 헤드머신을 장착하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깁슨 커스텀이 네. 두 대가 있어요. 네, 예. 근데 한 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커스텀 샵이 아닌 거. 네. 한 대는 커스텀 샵인 거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차 보고 있는데 예쁘네요. 네. 제 기타를 남이 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본 거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처음이죠. 아, 뭐 제 그래도... 기타를 제가 들고 있지, 남이. 그래, 한번 쳐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후배. 아, 그러면 그 앞이나 아. 이쪽에 있었지. 옆에서... 이 머리 쪽에서 있어 보기는 네. 또 이렇게 같은 방향에서 아, 그렇죠. 있어 보기는 또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쁘네요. 예. 저랑도 참 잘 어울리는. 아, 잘 어울려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더라고요. 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자, 그럼 한번 생톤. 네. 아, 그 이 생톤 좋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알맹이 있으면서도 도톰한 그런 존재감 있는 생톤. 네. 그럼 생톤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생톤 뭐 이거 어떻게 저기로 하나요? 프론트 픽업이죠? 네, 프론트 픽업입니다. 아, 죽인다? 좋네요. 예, 네, 이 두터운 어떤 확실히 저는 이 험버커류 픽업들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막 네. 에어로스미스 곡이 제목 뭐였죠? 갑자기 뭐 쓸데없는 거 하고 그래요. 아까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Don't wanna miss you, babe. 예쁘네요, 소리. 자, 마지막으로 넥 픽업입니다. 아니, 브릿지 픽업입니다. 따라 오르냐. 좋네. 아주 양질의 클린톤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돈가스 하는 기타. 돈가스를 한다. 돈가스 하는 기타. 예. 드라이브도 한번 들어보죠. 이참에.
자, 마지막으로 꽝. 네, 꽝입니다. 비욘드도 이 정도 소리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응? 쉽지가 않네요. 성분이 다르죠. 예. 성분이 다른가요? 예, 성분이. 마그네슘이 좀 덜 가끔, 들어갔나? 예, 뭐, 예, 뭐 DNA가 다른가? 그렇죠, 뭐, 예. 그렇군요. 그래요. 응?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비욘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레스폴 나오는데, 레스폴 커스텀 뉴가 나오는데. 예.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제품이고요. 저기 디마 저기 뭐야 덩컨바킨.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왜 이거랑 소리가 많이 차이나면 안 되는데? 많이 차이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그 기본빵. 아, 그게 기본빵. 참 어렵군요. 그렇죠. 기타의 기본빵. 하여튼 에보니에서 이게 마호가니와 네. 메이플탑. 네. 그리고 이제 에보니가 진짜 적절하게 딱 어우러져서 네. 스탠다드하고는 뭔가 또 다른 그런.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뭔가 두툼하면서도 어떤 이 에보니에서의 단단함 그런 게 빵 묵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거 뭐 쳐주실라우? 아까 뭐 Don't close 이걸 가지고? 너 미안하지 않아? 기타한테? 아이 뭐 아이 왜 그럼 조페리는 병신입니까? 조페리가 그것만 치냐 맨날? 어? 자 에오로스 에어로스미스 스타일 백킹 트랙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다다단 다다다단 그거만 하려 그래? 아, Walk This Way 사실 다 까먹었어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예전에 한번 카페였었는데. 예. 그렇군요. 드림 온 네. 기타 뭐 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 없는데. 네. 이제 에어로스미스가 뭐 조페리가 무슨 거스리 고바처럼 기타를 치겠습니까? 아, 예, 얼마나 조페리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 뭐야 역공을 하십니까? 네. 이런 조삐리 같은 이라고. 아 저는 조삐리가 더 좋습니다. 이런 조삐리. 아 조삐리 싫어하십니까? 이 조삐리 같은 이라고. 자 그럼 한번 우리 네. 조삐리리리에 한번 네. 그 뭐냐 연주를 네. 듣고 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약간 이 깁슨 커스텀 딱 보면 딱 그 아메리칸 하드록 밴드가 딱 있다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에어로스미스가 아메리칸 밴드가요? 에어로스미스 그쵸. 일단은 연고가 잠깐만. 일단 스티브 타일러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 밴드인가요? 네, 미국 밴드죠. 아, 네. 롤링 스톤즈가 영국 밴드고. 아. 네. 키스 리차드는 영국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그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기억나세요? 맥라이언이랑 네, 알죠. 예, 하관 기념 이름 뭐예요, 저 형?
그 고스트라이더 나온 형. 갑자기 생각나네. 야, 니콜라스 케이지. 예. 하여튼 저기 니콜라스 케이지 형이 천사로 나오는 옛날 저기 그 미국 저기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로맨스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OST 중에 지금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구구돌스란 밴드 있지 않습니까? 구구존스. 구구돌스. 구구돌스 알죠? 네. 구구돌스. 네. 그 구구돌스란 밴드가 있는데 그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I just know who I am 하는 곡이 있는데. 에? 제목 뭐였지? 하여튼 그거? 그거 되게 히트 많이 쳤는데. 하여튼 구구돌스 애들이 이걸 딱 깁커를 딱 들고 나는데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는 유년 시절에. 그렇구나. 야, 씨, 저게 나의 로망. 그게 유년 시절이겠나요? 저한테는 유년 시절. 저희 고등학교 때. 아, 그 고등. 아, 그렇군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예. 생각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아. 아니, 전 그때 숨이나 쉬고 있었나? 하여튼. 네. 그래요, 유년 시절 좋습니다. 저는 깁슨 커스텀 하면 그냥 뭐.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들이 하도 메고 다녀서 뭐 많잖아요. 근데 뭐 한두 명을 맨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뭐 키스 에이스 프레셜리. 네. 뭐 오지오스본의 네. 잭와일드. 그렇죠. 랜디 로즈. 뭐 다 메고 있잖아요. 뭐 깁슨 안 메고 락하는 사람 있지. 뭐 팬더 매니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락 밴드 하면 깁슨을 많이 쓰니까. 헤드가 글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레스폴 3대 3 나올 수 있는 네. 헤드 중에서는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아, 제일 예뻐요, 저도. 네. 제일 좋아하는. 뭐 PRS 같은 헤드도 뭐 미운 건 아닌데 이게 뭔가 작아. 포스가 좀 그러니까. 약해. 근데 얘는 이 대가리. 그쵸. 여기서 조금 더 커지잖아요. 이 손바닥만 탁구채 같아. 그럼 또 병신이야. 그걸로 가는 거죠. 옛날에 저기 그 저기 딘 기타처럼 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딘 헤드가 그렇다고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딘 뭐 아니 딘이야 뭐 이렇게 아예 특색이 있는 거니까 좋았어. 하여튼 뭐 멋진 헤드에 네. 하여튼 멋진 외관과 정말 정말 멋진 소리를 갖고 있는 네. 안팎으로 멋있는 이건 뭐 명불허전 기타죠. 네. 뭐 명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명기는 기타넷의 정명기 과정이세요. 자 오늘 저희 소개시켜드린 거는 기타넷은 밴더. 네. 네 그렇죠. 3익은 깁스. 네. 깁슨 커스텀이었고요.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오는 깁슨 커스텀은 리치 라이트입니다. 네. 리치 라이트고 이 제품은 지금 네, 에보니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겉으로 보사는 잘 모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